안녕하세요. 임창정이 미용실 먹튀 논란 때문에 또 난립니다. 이제 임창정은 라덕연 사태 때문에 뭐 주범, 뭐야,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다라는 얘기로 되게 시끄러웠는데 또 미용실 먹튀 논란 때문에 참 엉망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 아, 관상은 과학이구나. 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양아치 연기하면서 저렇게 인생을 막 살더니, 뭐, 그래, 노래 잘하고, 그냥 되게 인생이 꼬여서 되게 힘들게 살아왔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결국, 저 사람이 하는 행동들 자체가 그냥 쓰레기지였군요. 미용실도 자기가 차린 거라고. 그래 놓고, 알고 봤더니, 어땠습니까? 그냥 자신의 인기를 이용한, 그냥 서민들, 보통 사람들 뒤통수 치는, 사기꾼 쓰레기였던 거예요. 앞으로 임창정이라고 하는 이가 대한민국의 연예계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꾸역꾸역 억지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또 살아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유병세 인기를 끌어서 사람들을 뒤통수 치는 이 개수작 개짓거리들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기 유명세로 어디 공연 가고 어디 뭐 출연만 해도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버는 게 일도 아닐 텐데 왜 저럴까요? 왜? 아니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엄청날 것이고 적지 않은 이제 재산을 가지고 살아왔을 텐데 왜꼭 저래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나이 처먹고 또 애처먹은 거죠. 뭘 저렇게 돈을 더 벌겠다고 저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관계 넓히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뭐돈 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하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거죠. 라덕인 사태 때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잖아요. 자신의 통장하고, 인감 도장하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다 넘겼다라는 게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남에게 그런 것들을 넘길 수가 있습니까? 못 넘기죠. 보통 이상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넘긴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임창정이라고 하는 이는 사실상 퇴출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 연예계나 이런 쪽에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어쩌려나. 뭐좀더 두고 봐야죠. 뭐 두고 보면 알겠죠. 근데 확실한 건 너무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뭘로? 개막장으로. 참 저게 뭔가 싶은 거죠. 이제 앞으로 저 임창정이라고 하는 이는 뭡니까? 이제 쓰레기다라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잊을만 하면 이제 논란에 중심에 이제 서더라는 겁니다. 연기약은 출연료 미지급 논란 때문에 또 말도 많았는데 미용실 회원권 먹튀 논란도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가 방송에서 자신이 차린 미용실이라고 홍보했잖아요. 디자이너들, 월급도 안 주고 문 닫았답니다. 쓰레기 같은 거죠, 쓰레기 같은. 자기 이름 내걸고 홍보한 연기학원도 이제 배우들한테 출연료 지급하지 않고요. 참, 개막장이죠, 개막장.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들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영향 있는 사람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돈 벌겠다라고 개지랄을 한 거예요. 임창정이 주가 조작 세력한테 30억 맡겼다가, 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본 걸로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저게 자신이 투자자이고 피해자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요, 뭐, 얼굴 마담으로 이용당하기도 했겠지만, 또, 나쁜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에게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나, 이 연민을 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분당에 있는 미용실. 이건 뭐냐고요. 자기가 뭐 초상권이 도용된 거다. 뭐 친구하고 연락이 끊긴 상태다. 영업이 이어온 사실도 몰랐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그냥 어이가 없는 거죠. 왜? 임창정이 자기가 방송에서 자신이 차린 미용실이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거짓이었다. 아니면 사람들을 자기 유명세를 이용해가지고 현혹시키고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 그리고 유명세를 가지고 떠들어대는 이들은 더 의심하고 더 이제 뭡니까? 경계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너무 많이 벌어져서 이제 놀랍지도 않죠. 너무 많은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을 하니까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막장, 이제 동물의 왕국이가 보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저런 놈들이 너무도 많아서 이제 놀랍지도 않다라는 얘기들도 하고요, 사람들이. 연예인들 믿지 말자. 뭐 개그맨이고 뭐 방송인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이들, 너무 많은 이들이 사람들에게 자기 유명세를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너무 많이 친다. 보통 사람들인 우리들 입장에서는 저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될까? 뭘 깨달아야 될까? 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명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좀 의심해야 된다.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저들이 보통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유혹하고 사기치고 현혹해서 헤쳐먹으니 보통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서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고민이 많이 들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놈의 나라가 너무 엉망이라, 너무 개판이라 그런 염려, 고민, 걱정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우리는 저는 임창정 같은 사회꾼들이 더 많을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더 많을 거다. 보통 사람들을 이용해서 헤쳐먹는 쓰레기 같은 악인들이 너무도 많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면서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견디거나 극복하거나 또 대비하면서 대응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세상이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좀 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대응하고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엉망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 하나 믿을 놈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너무 많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다. 임창정 같은 자기 얼굴 이용해서 헤쳐먹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유명하다고, 친근하다고 그들이 하는 말까지 전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